토스트가 계란을 어떻게 품을까요? 학생들이 좋아하는 후식 오븐으로 준비합니다. 재료는 식빵, 달걀, 버터, 다진 마늘, 건 파슬리가루, 설탕, 소금, 약간의 식용유가 필요합니다. 마늘은 곱게 다져서 준비하세요. 우선 식빵 표면에 바를 마늘 소스를 준비할게요. 버터, 다진 마늘, 설탕, 연유, 소금을 넣고 혼합합니다. 버터가 잘 녹아서 마늘 소스가 준비됐습니다. 준비한 마늘 소스를 식빵 표면에 고루 발라줍니다. 컵을 이용해 식빵 가운데 동그란 구멍을 내주세요. 빠져나온 동그란 식빵은 함께 구워 제공할 것으로 한 대 모아주세요. 코팅팬에 식용유를 바르고 구멍 뚫린 식빵을 가지런히 놓습니다. 식빵의 동그란 구멍 안에 계란을 하나씩 까서 쏙 놓아 준비하세요. 노란 계란 위에 건 파슬리 가루를 살짝 뿌려서 장식합니다. 자, 미리 예열해 준비한 오븐으로 들어가 볼까요? 온도를 너무 높이면 식빵은 타고 계란은 안 익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. 본 요리는 콤비 130도 15분을 세팅합니다. 드디어 노릇노릇 가운데 노란 계란을 품은 토스트가 완성됐네요. 꺼낼 때는 반드시 오븐 장갑을 착용하세요. 보는 즐거움, 먹는 즐거움을 모두 주는 계란 품은 토스트였습니다.